때문에 그러냐? 문장력이 뛰어나야 칠은 율시를 쓸 수 있는 거야. 대꾸적으로 복잡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잘 쓰는 거 우리 어른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그거 구곡과 맹막 들어봤죠? 열 구절씩 쓰면 열 구절씩 율시를 열 구절 크게 하다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강함에 대해서 한 구절 써보고 청년화에 대해서 한 구절 써보고 내원함에 한 구절 써보고 개명함에 한 구절 써보고 시를 율시를 해가지고 시리즈를 썼는데 그 율시가 이제 제일 저 치는 율시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글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문장이 짧은 데 효모이 같은 게 그만큼 대가리 찌가 날아가고 대꾸도 안 나고 율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시는 포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어렵대세요? 오원 절구 어려워. 오원 절구는 글이 작으면서 20자 안에 다 표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쉬운 게 오원 율시거든. 글도 그렇게 칠은 율시만큼 길진 않아고, 그죠? 칠은 율시만큼 길진 않은데, 오원 절구만큼 글자가 좀 박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원 율시가 좀 쉽고. 제일 쉬운 게 뭐였죠? 글자도 적당하고, 일곱자 되기도 적당하고,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짧고, 28, 47, 28, 28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칠은 절구가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시다. 그리고 칠은 율시를 해놓은 사람들이 복잡해서 안 봐. 그러니까 시, 글을 잘 하는 사람들은 오원 절구로 지어요. 오원 절구. 예를 들어서 유정원의 강설 같은 거. 서산대사 그 오도순 같은 거 오늘 아침에 그 저기 농조 언급하던 거 있지? 답설 야준 거 그거 서산대사 그 그 오원 절구거든 전형적인 전 뭐지? 답설 야준 거 아니 답설 야준 거 다섯 자니 불수 호란행 네. 금일 아행적 수작 수작 구인정 그제? 그러면은 서산대사 답설 야중, 그, 아, 이 문자 알겠는데. 불수, 호란, 행. 아, 이 문자다. 그, 금일, 아, 행, 적. 아, 이 높은 소리니까 문자는 아니겠다. 금일, 아, 행, 적. 다음 마지막 수작, 우인, 정, 행. 이게, 아, 절자, 행자. 이 사가 뭐다? 운으로 박혀가 있는데, 오원으로 지었으니까 굉장히 강렬한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오원 율시 같은 경우는 가수계 예를 들어서 저거 오늘 강행하니까 비로자나를 찬탄하는 소동파의 오도송 한번 볼까요? 소동파 오도송 어떻게 되죠? 개성, 개성, 변신, 장광, 설 그 다음에 산세기리 산세기리, 청정신 그 다음에 야의 팔만 사천 문. 그 다음에, 여하 타일 정사 인. 아, 이거는 문자가 이 두 번째, 네 번째. 여러분들은 시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의외로. 무식한 것 같은데, 문법으로 이렇게 분석해낼지 모르지만, 어떻게 재수 없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쉬워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도송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도모의 것이 지금 무시한 건 힘든 거라며 사실은. 계곡, 개성, 여섯부터 쓸게요. 개성, 뭐다, 총, 변식, 변식 아니라 총, 장강설, 강강설, 장강, 말씀 설자들, 대바닥 설자들. 그 다음에, 산세. 산세, 비비. 산세, 비비. 끝자 아니야. 뭐라? 청, 정, 실. 야래, 팔만, 어떻게? 사. 야래 8만 4, 천, 문, 파일, 여하,
뭐 정사인을 해도 또 다른 말로 또 되지. 정? 거사. 거사인을 해도 뭐. 같이 그것도 해가지고 되는 거지. 아! 이제 끝났어요. 문자는 몇 번째? 10. 예? 네? 6월. 그 다음에? 그 신과 인으로 동동강지 미어우 제가 해대 진짜 오랫동안 진문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 이거 진짜 딱 찾으면 신인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진짜 항렬에 신자와 인자를 긴자 인자 뭐 어디 친자 뭐 이런 거 막 들어가겠죠? 기역에는 뭐가 있지? 긴. 위안에는 닌. 뒤에서는 딘. 위안에는 린. 그 다음에 미오면은 민. 비오면은 빈. 골빈. 요 태고에 같은 골빈. 빈 또. 비역 신. 인. 진. 친. 핀. 뭐 흰. 뭐 이런 거 맞죠? 그죠? 대충 그런 것들이 요 학년에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은 뭐 요거 이제 개성총 변시 장강설이요. 아 초동파로 오도송을 쓰면서 저렇게 맞췄구나. 내가 좋아하는 동산양계화상 가수계 같은 거는 오원율시로 돼 있잖아요. 아 어떻게 되지? 가수형 절기종타며 초초여아 소 아금독자왕 뭐지? 처처의 덕봉, 그, 아, 소, 그, 이런 것들이 문자구나. 자, 이건 짧은 거,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써볼까? 처음에 뭐지? 현사랑 첫 구제는 뭐냐? 절기, 종, 타, 한 걸 해보지. 몇. 그 다음에, 초초, 야하고는 뭐라 줄 것인가? 가수계는 뭐냐구나. 아이, 죽은 거 아니다. 방거사 개송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반자무심은 만물이니 하방만물상열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시 그 전부 문자에 맞춰서 되어져가 있어요. 그 시방동체니 일용사 유오자해니 하는 게 있지. 그 전부 그 문자에 맞춰서 다 지어놨어요. 무식하게, 지 무식. 경호선생님도 요 개명함의 시라든지 건강함의 시가 또 전부 운율이 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짓지를 못하더라도, 저 뭐라고, 간절히 뭘 하지 마라. 절기, 삼가, 해라을 종, 타, 나는 뭐 어디 해내는 게 안 오면 당원이 있다 안 있다 뭐 이런 꼬라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발 남을 남 따라 그름지고 자아가지 마라. 뚝떡이지고 절기 반절 어리키라 하지 마라. 삼가해라. 종타 남인 데서 찾지 마라. 부처님 따라가고 뭐 선지식 따라가 찾지 마라. 그러면은 초초여아소라 점점 멀어진다. 아득하게 멀어진다. 초초 누구하고 여, 내 주인공하고는 아주 멀어지 버리네. 여와 소라. 운짤 가능성이 상당하다. 몇 번째 구절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구절이기 때문에. 이건 다섯 자니까 일단은 뭐로 나간다? 5원. 5원. 5원에서 너 구절이면 뭐다? 절구가 되고, 절구가 되고, 여덟 구절로 나가면은? 일시가 되고. 내일 선생님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내일에 배우는 게 대한민국이 제일 잘 배운 거야. 민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그때는 돈을 계좌번호로 맞춤이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자세히 안 가르치거든. 왜냐하면 지가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못 가르치거든. 잘 안 가려고 해. 지금 기침 배우네. 초초 여하세. 그 다음 뭐예요? 아금 독자원. 이제? 이때 부터 저게 휴대폰 스마트폰 찾고 그래. 아금 내 홀로 간다. 아금 독자왕이에요.
본년생보다 뭐요? 이거 뭐냐와? 아유, 죽은 걸 저 20년 내가지고 아무것도 뭐냐와. 시집어, 다 국물에 내야 돼. 처처해. 이게 중의 기본이지. 덕, 봉이라. 어떤 사람은, 선생님, 그런 걸 왜 다 외우는 거야? 참, 무서워. 그걸 왜 모르고. 그 다음에, 예? 그 사람은, 물에 비친 저 그림자는 정씨 하나. 저 물 그림자는 내일 수 있지만, 내 목소리는 내가. 그런데, 그 그림자는 내일 수 있지만, 저 그림자는 내가 아니거든. 이해가요? 나는 이렇게 거울에 비치면, 이 거울에 비친 건 내일 수도 있고 다 있지만, 저 거울에 비친 저거는 사실 돌아보면 나는 그래, 가의식 불가도 현재 정말 잡을 수 없어요, 자기를. 근데 우리 잡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 잡을 수 있는 줄 내가, 그걸 몰랐으면 다 쫓고 보내버리지. 저거, 놔두고 태워, 저거 몇 던진 해버리지. 잡을 수 없는 것이니까, 저, 딩시 같은 거, 저 갈아서 뭐하겠냐, 집어서 놔두고. 용욕, 저, 아이고, 바보도 그렇지 않나? 그건 정시 하나, 나는 누구 아니다. 아금, 그린다. 나는 지금, 뭐다? 불신? 네. 나는 흙그림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응수 인마의 하야사. 응당이 모름지기 이렇게 알아야. 인마 전반 있죠? 서장학교 잘 배웠지? 인마 해지 잘 했자. 그 다음에 뭐지?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응수 인마의 하야사. 마지막 이렇게 절절 개여인가. 아, 비로소 방자. 아휴, 현사에 저거 볼 때가 몇 달 되는 거 얼마 되냐? 알아서 뭐. 자, 운자가 들어갈 확률은. 1, 2, 3, 4, 5, 6, 7, 8인데, 아, 8부제니까 뭐다? 5은? 율시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2년과 3년은 반드시 뭐다? 대꾸. 대꾸? 대꾸로 돼야 돼. 대꾸라고 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 대꾸가 돼야 되고, 요거하고 요거 대꾸가 돼야 돼. 나 지금 홀로 가는데, 아, 홀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누굴 만난다? 아, 그 이거 대꾸로 돼 있잖아, 그죠? 예? 이해 안 가요? 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이라는 것하고 대꾸가 딱 돼가 있고 뭐 지금 이렇게 대꾸가 이렇게 딱 돼가 있어요. 요것도 전부 이렇게 대꾸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다 대꾸로 돼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2년과 3년은 대꾸로 돼가 있어요. 동산 양계학은 그 조동조의 종주가 지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공법에 맞춰서 지었어요. 자 보면은 소, 그 다음에 그, 비슷하거든? 그, 마지막에 기어. 요게 운자다. 세 분이 대충 이해를 가지? 지금 오늘 동산 양계아상, 뭐, 소동파, 유명한 걸 다 불러냈다. 서산대사까지. 근데 주인 가슴 속에 저런 건 안 들어가요. 한 노래방 어느 집에 마이크가 좋은데 이게 이해 되겠나. 너무, 소주에 그런 맥주 담으면 되겠나? 보면아, 이런 거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노는 거 괜찮아, 그지? 이거 뭐 놀아라. 그때 안 놀고 언제 놀아? 고치 바닥바닥 쓸때 놀아야지. 대학생 집에 백지가 들어가면 영 나게 됐어요. 법률생 반영을 하면 아무 나게 됐는데. 아니, 그 죽이 젊을 때 안 놀고 60, 70대가 노는데 그 꼬라지 얼마나 추울 거냐. 지금 노는 건 내가 뭐라 하지 않는데. 공부도 언제 해야 된다? 지금 좆빠지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다 나는 존나게 공부하는 거야. 내가 10대가 이제 신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 오늘은 수업은 뭐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요구하고 마칩시다. 사문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생님도 뭐 시지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요거 이제
구분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자 한자 우리 장엄연구 같은 거 방금 했는 오도송 이런 거 있잖아요. 오도송 열반송 저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저 다부터 쓸다타 이런 거는 의상 선생님 모든 선생님 같아요. 혼이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경전이 아무 좋고 옛날 사람들이 시를 눈을 따르는데 얼마나 사람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남겨놨는데 우선들은 무식하고 욕심 많고 잔대가리 굴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할 생각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이런 거는 뭐 다른 사람은 못 지키고 하니까 최소한 법무사의 대급한 정도는 이 정도는 보고 지켜가야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나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때 다 끊어졌고 없어요. 할 수, 할, 강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묻혀져 가는 거야. 연불 같은 것도 그렇고, 향수해례, 사승리가 다 묻혀져 버렸어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우측다가 줄을 잡아가지고 끝에 잡고 이제 할 줄은 잘 모르지만, 그걸로 계속 연불하고 있어서 중대가 살아와. 옛날 연불. 그걸로 살아와. 그 옛날 연불 정말 아름답거든. 그 항을 할 때는 그걸 해야 돼. 나